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알기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선물은 언약, 약속입니다. 그 언약과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과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언약과 그 약속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언약과 약속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곧잘 듣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말을 할 때,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 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성경 한 곳을 우리는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각각 언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목하면서 보게 되는 말씀은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 그 땅을 권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느 곳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지 이걸 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말을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신명기 6장 10절 말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 여기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하신 말씀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람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어떤 땅인지 그 땅,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이 일을 보았노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느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것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애굽에서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을 떠나 어디로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역사의 출발 신호탄이었습니다. 성경 한 곳을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만 있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공통적인 말에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말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가까운 세월 속에서 볼 때에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은 메시아 대망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사를 잇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은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을 헬라말로 본다면 디아데케. 헬라말에서는 디아데케. 영어로서 본다면은 컨베넌트. 이 디아데케는
유언자, 처분하다, 지명하다, 만들다, 정돈하다, 배치하다. 언약을 맺다, 계약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니아데케마이에서 유래된 것이 옳습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시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분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구두가 아니라 서명으로 서명했을지라도 내게 불리하다 하면은 그저 파괴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일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시리라 하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네게 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하던 그 아브라함을 이국시켜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며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시 가나안 땅,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400년 후에 이루어질 것과 이방 민족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도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사실상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리우고 있는 이가 내 후손이 되겠다. 후세를 잇겠다. 라고 할 때, 아니다, 네 싫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의논합니다. 그의 사라가 제공한 그 몸종, 하가를 시바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도 네 시자지만은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후에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을 낳습니다. 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투옥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일로 인해서 애굽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 그리고 야곱 그 모든 가족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430년 만에 모세를 지도자로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서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자를 이끌고 출애굽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때 여자와 어린 아이, 노인, 잡초까지 총다 합하면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한치의 틀림도 없고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보겠습니다.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430년 만에 300만 명의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삭과 맺은 언약.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이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시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서 이삭을 번제에 올려놓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려치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고 급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옆에 숲에 있는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릴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대신하여 양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것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번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현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한 눈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였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과 맺은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운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이 지도에서 볼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중동의 조그마한 이 나라.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니, 여기서 설명은 아니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집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민 왔다가 돌아갈 때에 홍해를 건너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이 있습니다. 이라크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로워 이겼음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것은 그 땅에 그 뒤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험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 내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시고 그 땅에서, 그 땅, 가나안 그 땅에서 그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그 땅에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샬롬.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